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정순근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3일 누적 확진자 1,400만 명을 넘긴 지 닷새 만에 신규 확진자가 100만 명 넘게 발생하는 등 통제 불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어제 9.11 테러로 숨진 2,900여 명보다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고 전했습니다. 각국의 확산세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은 하루 사망자가 600명에 육박해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일본은 어제 하루 확진자가 3,000여 명에 근접했는데, 도쿄에서만 602명으로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영국에서는 다른 치료를 하러 병원을 찾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방역이 가장 철저해야 할 병원이 코로나19 진앙지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흘 연속 하루 확진자가 6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3차 유행이 앞선 1, 2차 유행과 비교해 가장 규모가 크고 장기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9일 연속 2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2주간 확진자 발생 동향을 분석한 결과 확진자들이 나온 지역별 비중은 서울 39.1%, 경기 26% 등 수도권이 전체의 70.2%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연일 확진자 250명대 발생의 확산세를 꺾지 않으면은 의료체계의 붕괴와 사회적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에 확진된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10%가 중증 상태로 경과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일상에서의 방역수칙 준수가 가장 확실한 백신이라는 점을 체감한 바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자칫 작은 방심이 큰 확산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강남구 코로나19 현황과 주요 정책들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강남구 확진자 현황입니다. 오늘 659번부터 677번까지의 확진자가 강남구 보건소에서 확진받았습니다. 659, 665, 666, 667, 669, 670, 677번이 감염 경로를 알수 없어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660번부터 664번까지 671, 674, 675, 676번은 앞서 확진을 받은 강남구민의 가족이며, 668, 672, 673번은 타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현재 강남구가 관리하고 있는 자가격리자는 2,179명이며, 이중 해외 입국자는 1,200명, 국내 접촉자는 979명입니다.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누적 검체 검사자는 10만 1,961명이며, 어제 1,706명의 검사자 중 해외 입국자 74명, 국내 거주자는 1,632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구 AI 리포터입니다. 강남구 인터넷 수능 방송이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대입 정시 설명회를 진행 중입니다. 유명 입시 전문가들이 수도권 주요 대학과 위치 한의대 등의 정시 지원 전략을 설명합니다. 강남인강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가 연말을 맞아 관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방역 물품을 추가 지급합니다. 영동 전통시장과 은마종합상점 등 1486개 점포에 KF94 마스크와 소독티슈, 소독제 등 47,552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남구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온종일 집안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지원합니다. 장애인복지관 6개소에서 호흡기와 와상 장애가 있는 저소득 장애인 120가구에 직접 조립한 공기청정기를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회복되려면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올해 4월 취업자는 2,650만 명으로 2월과 비교하면 102만 명이 줄어들었는데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취업자는 2,684만 명으로 다소 회복됐지만은 증가폭은 34만 명에 그쳤습니다. 사라진 102만 개 일자리 중 3분의 1 정도밖에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부분별로는 숙박, 음식, 도소매, 교육 등 대면 서비스 업종과 임시 일용직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강남구는 올해 초부터 만 15세에서 34세의 미취업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월 최대 12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 사업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총 180개 기업에서 211명을 추가로 채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강남구는 취업준비생과 경력단절 여성의 구직활동을 돕고자 서울 강남 운전면허시험장 2층에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우리 강남구는 사태 초기부터 조기 발견 조기 차단의 감염병 대응 원칙에 따른 선제적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어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서울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44개 중 9만 1,975건으로 가장 많은 검사를 한 서울 아산병원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강남구의 검체 검사 수는 10일 기준 10만 1,961건으로 전국 615개 선별진료소 중 가장 많고 전날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0.6%로 전국 1.2%보다 절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강남구가 관리하고 있는 자가격리자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을 통해 하루 2회 이상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격리 해제자들에 대해서도 또 한 차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사를 받지 않으신 해제자 여러분께서는 강남구 보건소로 오셔서 재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남구 스마트 감염병 관리센터는 주말 저녁 7시까지 운영됩니다. 감염병은 조기 발견으로 조기 차단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맞으십시오. 감사합니다.